강릉의 설 합동 세배인 도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설 풍속도가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이 도배례는 44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가족들도 외국인들도 전통 문화 체험을 즐겼습니다. 설 연휴 다양한 표정을 강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사물놀이패에 흥겨운 장단과 함께 마을 촌장이 가마를 타고 이동합니다. 440년 전통의 강릉 위촌리 도배례 행사가 올해도 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알록달록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단체로 어르신에게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겠습니다. 예, 절하세요. 한자리에 모인 이웃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도 나눕니다. 갑진 망사 형통 하고 좋은 세상에 늙지 말고 젊게 오래오래 살아요. 엄마와 딸이 대나무에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 전통 악기인 소금입니다. 전통 악기를 직접 만들고 나면 무형문화재 선생님에게 소리 내는 방법도 배웁니다. 흰천에 색실로 꽃을 새겨넣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 전통 자수에 푹 빠졌습니다. 만드는 거 좋아했어. 이거 많이 좋아요. 그리고 그 한국 문화 조금 배웠어. 행복해요. 야외 마당에서는 신나는 민속놀이가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팽이를 치고 활도 쏘며 추억을 쌓습니다. 오손도손 자주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모처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